어쨌든 간에 소년원 선생님들 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의 교사들이 사실은 힘이 듭니다. 왜 힘이 드냐? 애들이 우울하잖아요.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야.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건 우울감도 1위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디고 외고 애들도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을 괴롭힌다니까. 다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본인들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저는 그 우울을 치료하는데 산을 택했어요. 그래서 저는 하루 끝나면, 일과 끝나면 바로 산으로 가요. 산으로 가서 이렇게 김밥에다가 번데기에다가 뭐 간단하게 해서 막걸리 한잔 하고, 요거는 이제 산에 갔다 한 번은 막걸리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안전하게 등산화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말씀드렸습니다. 네, 그리고 하나 이제 여기 역량이 10이면 10을 다 쓰지 마시고 비축해 놓으셔라. 여기 좀 노는 기술이 최고의 라이프 스킬이다. 개미 등에도 한 20%는 논답니다. 그래서 일하던 개미가 힘들면 보충해서 들어가고 하는 거. 네. 그리고 오늘 강의의 맨 마지막에 우리의 행복한가요? EBS에 방영됐던 거, 요거 제가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돌보면서 앞으로 행복한 학교 선생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준비한 건 거기까지고요.